청주 세 번째, 충북에선 여섯 번째 코로나19 여성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10곳 이상 추가됐습니다. 접촉자도 덩달아 두 배 넘게 늘었는데 감염 경로도 아직 미궁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콜센터 여직원 24살 A씨는 증상이 나타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편의점과 키즈카페, 포차, 약국, 병원 등 20여 곳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새벽 시간대 노래방을 옮겨 다닌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A씨의 이동 동선이 10곳 이상 늘었습니다. A씨는 편의점과 노래연습장, 안경점, 잡화점 등 14곳을 더 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촉자도 회사 직원과 택시기사, 업소 직원 등 41명에서 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동선은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폭증하고 있는 카드와 통신 내역 조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환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이라든지 원래 이제 통신사 내역 그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차선택을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CCTV 확인 등 감염 경로 확인 작업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고 신천지와도 연관이 없는 불교 신자라고 밝혔습니다. 감염원, 원래 감염원 접촉됐던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감염원을 찾는 겁니다. 예, 시급한데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대한. A씨의 남자친구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A씨의 동선이 공개된 뒤 접촉자 의심 신고는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